여러 가지로 좀 내가 참 부족합니다. 사랑으로 이해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입가에 막 미소가 지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웃음에 드링킹 한 잔 하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사실 더 좋거든. 저희가 해빈 연도가 11년도 그러니까 11월 달에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12월 달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저기 뭐 저건 거는 그런 거는 연수인도 없어도 하는 거는 여기 이대로 쓰여 있는 거고요.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경희 단장님께서 그 예산 결산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능공 인건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도배장판 이제 공사하러 갔을 때 꼭 기술자를 삽니다. 예.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보조를 하고 천만 원 넣고 해서 드리자면 2017년도에는 그 우리 협회의 회원 증강을 위해서 네. 좀 더 힘을 쓰고 그 회원이 늘어나면은 그 회원분들의 17일간 CMS 계정을 좀 활성화시켜서 예. 우리 협회의 재원을 재정을 환장합니다. 제청합니다. 그리고 14시에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습니다. 내가 힘들고 외로워 지칠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주지 말아 어느 날 갑자기 지치면 안아주면 와서 이 행사를 제가 참여해서 보니까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도 혹시 힘이 된다면 이 우리 주어 환경협회가 일하는 데 있어서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가 행복하시고 내년에 업무협약서 사단법인 주거환경협회 사랑의 식수리 봉사단은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식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은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협회와 사단법인 직위 의료봉사위원장 위 사람을 본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봉사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.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협회 부문 이봉선 귀하는 남다른 사명감과 애양...